요셉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곳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다 이끌고 또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챙겨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골라 그들을 파라오에게 인사시켰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오? 그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살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심하여 가축을 먹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오니 청컨대 왕께서는 저희가 고센 땅에서 살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그대에게 왔구려. 이집트 땅이 모두 그대의 관할 아래 있지 않소. 그러니 그대는 가장 살기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수 있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오. 그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좋겠소.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가축을 맡겨 돌보게 하시오. 얼마 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파라오 앞에 나아갔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어르신은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했다. 나그네 되어 이리저리 떠돈 횟수가 올해로 130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떠돈 횟수에는 비할 바 못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정착시킨 후에 고센 땅에서도 가장 좋은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에게 그들의 식구 수대로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기근이 매우 심해졌다.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난리였다. 이집트 사람도 가나안 사람도 먹을 거리가 없어 굶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요셉에게 곡식을 샀기 때문에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궁전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졌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하소연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총리님 앞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했다. 돈이 다 떨어졌다면 당신들의 가축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양식과 바꾸어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이 가축대를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말과 양과 소와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주었다. 그한해 동안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되었다.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가 총리 각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도 떨어지고. 우리의 가축도 모두 어르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몸뚱이와 땅뼈기 뿐입니다. 총리님의 눈앞에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뼈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몸뚱이도 우리가 가진 땅뼈기도 모두 파라오께 바쳐서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땅이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땅을 모두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았다.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또 이집트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집트 전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파라오의 종으로 만들었다. 요셉이 사들이지 않은 땅이라고는 오직 제사장들의 땅뿐이었다.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가 할 땅에 준 몫이 있어서 그들은 그것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동안 나는 그대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땅대기까지 모두 사서 파라오께 바쳤소. 여기 씨앗이 있어. 그대들은 그걸 가져다가 밭에다 뿌리도록 하시오. 그대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소출 가운데서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쳐야 합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그대들의 몫이요. 그대들은 그대들의 몫에서 나중에 쓸 씨앗을 떼어 넣고 남는 것들로 그대와 그대들의 식솔들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식량으로 쓰도록 하시오. 백성들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보아주신다면 저희 모두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소출의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만은 파라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예외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 땅 고센의 자리를 잡고 살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도 얻고 후손들도 많아져서 날이 갈수록 번성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 이제 그의 나이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이 아비를 기쁘게 해다오.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고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내 뜻을 받들어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내가 죽어 나의 조상님들 곁으로 돌아가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다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은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기근 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소개되고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야곱의 이제 유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예언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을 이제 내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세요? 저는 야곱이 눈에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입니다. 형제들을 5명은 요셉이 시킨 대로 잘 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 130세 된 노인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당시에는 장수가 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놀랬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이 이곳까지 왔는가?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나그네 되어 이리저리 떠던 횟수가 올해로 130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떠던 횟수에는 비할 바 못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낸 130년의 여정이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날 때가 되었는데 야곱이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때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함 받는 방식과 좀 다를 뿐이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야곱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130년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라오가 이집트의 제일 큰 통치자잖아요. 그 파라오가 야곱을 축복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7절과 10절이 처음과 끝이 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야곱은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열방을 축복하는 자, 못사람을 축복하는 자. 나그네가 제국의 대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누구를 축복하기에는 별로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눈앞에 파라오처럼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쫄지 마세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큰왕 바벨론의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것 같고, 내가 사는 덫집보다 쾌적하고 더 넓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뚜벅이지만 그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보다 그들의 자녀가 훨씬 더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나그네처럼 떠드는 것처럼 보여도, 축복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파라오는 내가 뭐 가나안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대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 파라오는 으스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에요. 그가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파라오를 올려드렸겠죠. 주여,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공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마음으로 빌어줬겠죠. 이게 야곱이 완성의 형이에요. 완성된 야곱이에요. 이제 갈 준비가 됐어요. 자네들을 제대로 축복할 준비가 된 야곱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147세.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어요. 많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는 야곱. 그의 성화의 끝이에요. 우리가 엎드림을 배울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단련되어 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가며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엎드러질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질 때까지, 우린 참으로 바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한권 읽은 사람, 성경 말고요. 책한권 읽고 그게 전부라고 떠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참, 그럼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예요. 그 책에 있는 게 맞대요. 그런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보시면요. 상당히 신중한 걸알수 있어요. 그건 이것입니다! 라고 딱 정언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 개연성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논문이란 것은 가설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반드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진정한 학자는, 진정한 지식가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자기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지식인이라 해도 부족한 게 있음을 안다고요. 자신의 지식으로 다 밝혀낼 수 없다는 게 있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지난 모든 세대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야곱은 이제 겸손을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요. 옛날 같았으면 파라오 앞에 이렇게 가면서도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땅을 받아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받을까? 막 거짓말하고 약속을 변기하고 그런 야곱 아니었어요? 못 기다리는 야곱. 근데 도망갈 수도 없는 절뚝거리는 노인 야곱은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파라오를 축복해주고 이제 자손을 축복해주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위선의 탈을 벗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조금씩 벗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그네길 인생 채찍과 모든 환경의 성화로 주님이 힘을 빼게 하실 거예요. 스스로 힘을 빼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셔요. 기도하세요. 침상맡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연약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나의 부족함을 직시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야곱처럼
다른 이를 축복하고 기력은 쇠할지라도 심상에서 경배하는 하느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근데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요셉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파라오가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기근이 길어지니까요. 가축도 떨어지고 땅도 다 갖다 바치고 자신의 몸까지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양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돼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총리예요. 파라오가 요셉을 보면서 흐뭇했을 거예요. 진짜 일 잘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땅이란 땅은 모두 파라오의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들의 땅 빼고는 다 요셉이 거두어들여서 파라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죠. 당신들은 이제 이 땅에서 땅을 부쳐먹는다 그러죠. 소작을 해서 5분의 1은 바치고 나머지로 살아가시오. 백성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요. 저희를 살려주셨으니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바쳐요? 세금으로 5분의 1을 바쳐요. 지금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구약에서. 근데 애굽의 백성들은 5분의 1을 바쳐야 된대요. 5분의 1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5분의 1을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5분의 1, 5분의 2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 주님은 파라오와 같은 전제군주가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내어드리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여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파라오의 통치하에 있던 자들은 5분의 1을 바치면서 그것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했다. 총리님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저희를 어여삐 보아주신다면 저희 모두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7년간의 기근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목숨이 경각에 놓였을 때 요셉이 나타나 이들을 도와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지금 가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장 사는 게 생존이 문제였을 이때 준비된 요셉이 나타나 이 총리가 백성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 고마워서 5분의 1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요셉 대신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순종으로 얻은 그 의에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세요. 아버지, 당신이 창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이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를 인도해 주신 것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것도, 내게 천국을 주신 것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기꺼이 다 바쳐요. 이 백성들이 땅과 가축과 자신의 이 몸에 대한 소유권과 돈 다 기꺼이 내어드리고 기꺼이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고마워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예수님께 다 내어드려요. 바로는 폭군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는 전제군주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면 또 다시 또 주세요. 아름다운 선순환이죠.
기꺼이 내어드렸더니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내어주셔요. 이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요셉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기근 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영과 육의 생명 모두 말이에요. 주님께 빚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니 어찌 내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뭐 예배드리고 뭐.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주께서 그를 어여삐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내 시간과 나의 꿈과 계획과 나의 기호까지 다 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살뜰히 돌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드렸더니 오히려 더 주시더라. 그래서 과도의 악기나 더 빈궁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까워가지고 내가 더 알차게 써봐야지 하는데 뜻대로 안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요셉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는 영적인 빈궁한 이곳, 큰성 바벨론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돌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안 섬기고 배겨요. 주님을 기쁘게 충성되게 마음 다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더 살뜰히 돌봐주세요. 잘됐다, 이제는 내 노예야 이렇게 부리지 않으시고 살뜰히 돌보세요. 그러니 오늘도 나의 시간과 계획과 이전의 상처와 앞으로의 꿈과 할 수 있는 것과 내 마음 전부를 나의 심장을 즐거이 신속히 그분께 드립시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꺼이 내어드립시다. 그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요셉 대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존재와 소유 전부를 내어드리고 더 넘치게 받아 기쁘게 나누시길 오늘도 기쁘게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